이제는 구체적으로 작품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? 그 레이어 금강산이라는 작품요. 산수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 한국화에서 가장 큰 그 예술가면 그 다 꿈꾸는 그 그야말로 진짜 그 드림이 뭐냐? 자기의 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한국화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준을 만들어낼 것인가? 그 준이 뭐냐면 그리는 방법이에요. 터치를 어떻게 쓸 건가? 보세요. 서세혁 선생님이 갖고 있는 준과 그 다음에 김기창 선생님이 갖고 있는 준과 이상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준이 다 틀립니다. 근데 우리는 그 준, 터치만 보더라도 붓의 방법과 붓의 그 운용법만 보더라도 아, 이거는 운보 선생님 거구나. 이거는 김기창 선생님 거구나. 그런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까? 그것을 찾아내고 자기화시키는 것이 대가인 거죠.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준을 가지고 산수화를 그릴 것인가? 그런 고민 끝에 제작한 것이 나만의 종이 준. 페이퍼 준으로 금강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번 탐험해 봤습니다. 네. 거기에 보면 계곡 따라 물 따라 다 붙이면서 혼자 놀고 있었던 공간입니다. 한 장장 한 두 달간 놀이터로 썼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놀이터로 삼으신 산수화 보기에도 아주 그 안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또 레이어 워홀의 마오 작품이 인상적이더라고요. 중국 마오쩌둥 초상화, 레이어 워홀의 마오는 모두 4개의 초상화가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. 이것 역시 종이 작업으로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모든 것을 전 종이화 시키는데요. 그 중에 하나도 월이고요. 모든 분들이 당신은 워홀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이 워홀의 초상을 제작했습니까? 라고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사실은 그냥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네이버에서 나오는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그 워홀이 다루었던 그 마오 정도, 그 다음에 마오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그 사람이 그 집행했던 뭐 문화적 역사 사건들 이런 거나 좀 알 정도지 잘 몰라요. 그럼 결국 그럼 마오를 어떻게 선택했느냐? 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서 가장 뉴스가 되고 슈퍼스타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전 채집해가지고 그림에 넣을 뿐이에요. 월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